네, 단젤리코에서는 솔리드 바디 기타도 있습니다. 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뻐요. 멋있고 아주 화끈하게 생겼네요, 뭔가. 네, 네. 그리고 아니, 처음 보는 거라 머리통이 굉장히 안 부담스럽게 작아져 있으니까. 네. 큰놈의 머리통. 지난 시간에 너무 커갖고 야 이건 뭐 어디다 쓰라고. 인우 형은 지금 디안젤리코 머리통에 꽂혔어 지금. 아 그렇죠. 아까 그 우리 그 할로우 바디는 진짜 야 이거는 오 정말 지금까지 프랄로. 헤드 오브 헤드. 예. 프랄로 머리 네. 중에 머리. 네 그렇습니다. 어 대가리가 진짜. 커서 슬픈 기타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어 이게 되게 특이한 독특한 어떤 저거 시그니처긴 한데 에피본보다 더 큰 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사이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게 특징이 이제 세스루라는 접합 방식인데 뒤에 보이죠? 오, 맞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세딘넥이 그 깁슨 레스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접합부를 이제 넥이 넥을 뭐 요렇게 파고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떨꽁 맞추면서 그거를 이제 저기로 본드로 네 붙이는 거고 볼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볼트로 그 다음에 넥스루는 이제 넥을 바디 끝까지 쭉 내린 다음에 날개를 붙이죠. 붙인 거죠. 근데 아, 아이어버드처럼 예. 팍 이렇게요? 네 날개를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스루넥이 되는데 그 넥스루하고 세딘넥의 장점을 합쳐서 거의 다 내려가는데 끝까지 내려가진 않고 바디도 날개를 붙이는 게 아니고 바디 형태기는 한데 요만큼 파는 게 아니고 이 밑에까지 파가지고 아, 네, 네. 네. 엄청 길게 스케일보다 좀 더 길게 파니까 보통 이제 세스루라고 하면 보통 여기나만 여기까지 네, 파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본드로 이렇게 결착을 시키고 홈을 파니까 넥스루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인 서스테인 어허. 그리고 하이프렛 연주가 용이한 거 어허. 에다가 이제 뭐 접합의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거죠. 볼트온 세딘 넥스루의 특징과 장점을 조합한 건데 어 이제 문제는 전체적인 제작비랑 수리비가 비싸다. 그렇죠. 아, 수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뭐, 어. 혹시나 뭐 넥이 손상이 되면 뭐 사실 뭐 제일 거지 같은 게 볼트온이군요. 네, 볼트온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부러졌어? 그냥 갈자. 갈자. 야 일로 와 새 거 갈아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볼트온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놓은 제작 의도나 이런 건 좋으나 수리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더가 고장이 잘 나는군요. 네 팬더는 원래 그거 때문에 진짜 볼트온으로 한 거잖아요. 그냥 막 갈아주려고. 맨날 돌리고 앉아있어. 날씨 지금 이러면 안 치는 게 나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디안젤리코의 첫 저희가 경험해보는 솔리드 바디 기타 프리미어 아틀란틱이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디링. 115만원으로 오늘 했던 기타 중에 유일하게 10만원이 쌉니다. 네, 그 앞에 저희가 했었던 디안젤리코 다른 모델들도 다 세스루긴 했어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얘만 세스루면은 이게 가격이 더 싸기가 힘들었겠지만 아. 네, 다 세스루였기 때문에 아. 오늘 근데 솔리드가 나온 김에 세스루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네. 자, 전장 102cm, 두께는 3.67kg입니다. 아, 두께가요? 네, 무게가 3.67kg입니다. 무거워요. 두께는 41 플러스 1mm, 12프렛 뒷뜰레는 75mm입니다. 네,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의 사틴, 그 중간에 그 딱 넘어가는 그 밴디지 느낌이 딱 구획이 되게 멋지게 네. 사선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에는 로토매틱 스테어 스텝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머리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어이, 머리통에. 네, 돌아와서. 네, PPS 플라스틱 너트에 너트 너비 43mm, 오방콜 지판에 355mm 지팡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전부 프렛입니다. 네. 4개는 세이머 덩컨 디자인드, HB102N, 그리고 브릿지에는 같은 세이머 덩컨 디자인드 HB101B입니다. 이거는 픽업 세트는 지금 4개가 다 동일했죠. 다 동일해요. 근데 이건 컨트롤에서 푸시풀이 가능해요. 2볼륨, 2톤,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코일테 푸시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지션 1 원이 이거죠? 네, 브릿지. 네. 브릿지 쪽에다 놓게 되면은 브릿지는 내렸을 때 브릿지 험버커고요. 예. 올렸을 때 브릿지 싱글인데 싱글이 이제 저기 아우터 이 바깥쪽 요기. 네, 아우터 사이드 소리 좀 내보시죠. 예. 들어가면 험.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 쪽에다 놓으면은 넥 컨버커 그리고 넥을 뽑게 되면은 넥 싱글인데 역시 아우터 바깥쪽이 아우터? 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2가 조금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넥을 올리고 뭐 올리고 요거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같은 그 그렇겠죠? 풀을 해도 이제 싱글의 그 지점이 달라요. 둘 다 내렸을 때는 당연히 험버커이고 투엄이고요. 둘 다 뽑았을 때는 이제 쉐어드 싱글 둘 쪽 다 이제 아우터 싱글이 먹게 아우터 됩니다. 싱글이고. 아우터 싱글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넥은 뽑고 브릿지는 눌렀을 경우에 넥은 아우터 싱글이 먹고 브릿지 험버커가 되는데 그렇죠. 반대로 브릿지를 뽑고 넥을 눌렀을 경우에는 브릿지는 아우터가 아니고 이너 싱글이 먹게 돼요. 이너 사이드. 이게 하나 독특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 싱글은 이너 사이드가 따로 먹는 경우가 없고 네. 브릿지는 아우터 사이드가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너 사이드가 먹는 경우가 넥은 들어가고 브릿지만 나왔을 때 네. 포지션 2에서 그렇습니다. 네, 센터 포지션에서 그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톤이 이제 몇 개가 되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톤이 3단 셀렉터라고 좋아했더니만은 네 3단인데 여덟 개를 쳐야 되네. 8개입니다. 3, 5, 7만 해보시죠. 네 들어볼게요. 샌더는 불러 한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솔리드 치고는 되게 또 부드러워요. 그러네요. 뽑습니다. 네. 네, 브릿지 아우터. 의미가 있네요. 아, 확 빠지네요. 자, 가 센터에 넣고 쌍어. 다 뽑을게요. 네. 네. 쌍싱. 아우터 아우터. 네, 아우터 아우터. 그럼 넥을 집어넣으면 넥 네. 넣으면은 브릿지가 이제 이너로 바뀝니다. 이너 사이드로. 이너로 바뀌어요. 오. 그러니까 이너 앤 험버커. 네. 네. 거기 소리 좋다. 이너. 네. 요게 사운드가 괜찮네요. 요게 세미 알로우 소리가 상나네요. 네. 네. 반대로 하면은 넥 아우터 브릿지 험버커. 네. 네. 요 얘네들이 괜찮네. 얘네들이 괜찮네. 여기 맛집이네. 반반이야. 오, 이거 맛집이네요. 좋네요. 네. 프론트. 뽑고요. 좋네. 이거 싱싱이나 뭐 험싱엄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모델에? 그럴 것 같아. 너무 그 진짜 세컨 포지션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소리가 너무 좋네요. 네.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운드의 포텐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단에서. 마샬로 바꿔서 똑같은 거 다시 한번만 해주십시오. 네. 근데 얘가 활용도가 좋네요. 네. 뽑습니다. 네. 미드 두 개 다 뽑습니다. 다 뽑고요. 아우 뽑기가 힘들어. 쌍싱. 네, 좋아. 네. 리어 넣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 세미알로우 소리가 다 나는 것 같아요. 리어를 넣게 되면은 네. 넥 아우터 브릿지 리어를 빼고 프론트를 집어넣고 반대로 하게 되면은 브릿지 이너 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굿. 좋네요.
마샬의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예. 트윈 리볼브에서는 거기서 거기인데 마샬에서는 좀 좋네요. 마샬로 한번 네 마샬로 바로 가볼게요. 예. 마샬로 촌메이킹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샬이고요. 굉장히 매력 있네요 사운드가. 네. 네. 똑같아. 밴더. 가성변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가변성이 되게 네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가성변이라고 했어. 가성변 가변성 대충 알아들었죠. 네?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투박한 험버커 기타일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싱글들의 어떤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있는 자, 정말 사운드가 이번에도 좋으면. 쳐보세요. 그 인우가 마샬 게인을 쳐보시죠. 되게 좋다. 이번에 선생님 쳐보시죠. 참 쳐보고 싶죠, 참. 네. 많이. 네. 마샬... 선생님 뭐 하실까요? 그냥 이거 마샬 게인으로 치. 마샬 게인.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야, 참 좋다. 115만 원인데. 네, 좋다 이거. 매력 있어요. 네. 사운드가. 네. 그리고 아까 클린톤에서 그 싱글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요. 매력 포인트가 있었고요. 115만 원인데. 디안젤리코의 그 앞에 그 세미얼로우가 당연히 주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솔리드에서 엄청난 매력 포인트를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좀 더 모니터하고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화끈한 사운드가 있네요. 락킹하네요. 네, 네. 정말 아틀란틱한 시원한 네. 사운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클린 톤이 또 좋아요. 네. 펜더? 네. 또 이렇게 들으면 아까 그 디안젤로코의 냄새가 나는데 네. 이게 싱글 활용이 되니까 싱글 활용이 되고 이제 개인을 먹이니까 이게 또 상남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일렉트릭 기타는 솔리드 아닌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디안젤리코 형제들 중 가장 상남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상남자.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싱글이 험버커를 치다가도 자꾸만 싱글로 가고 싶어지는 예. 그런 클린턴의 활용도 그래서 돌아오고 싶은 싱글 돌싱 아 초복 중복 말복 돌싱 오늘 약간 뭐 줄이는 거예요 오늘은 두 글자로 그냥 끝내고 네. 네. 그렇습니다 돌싱까지 깔끔했네요 네 돌아온 싱글 아니고 돌아오고 싶은 싱글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돌아오고 싶은 싱글이에요 돌아오고 싶은데 싱글이 아닌 거 아니야? 나 진짜 이거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9.0, 9.5, 9.0 네, 네, 이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은 어쨌든 두 번이 맞았네요 네, 115만원? 네 115만원은 이 정도면 정말 좋죠 진짜 뭐 이건 근데 최고죠 지금 이쁘기도 엄청 이쁘잖아요 조금 저는 좀 주춤한 게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나올까봐 좀 애껴놨어요 그런 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듀젠버그 할 때 그 애꼈잖아요 그 캣 무슨 캣이었지? 더블캣 쌍냥이네 쌍냥이 그게 좀 생각나는 느낌에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 디안젤리코 4시간에 걸쳐서 쭉 알아봤고요 아주 흥미로운 브랜드입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첫 출발이 좋네요 네 다른 작품들도 다른 기어들도 계속 리뷰를 해보고 싶어지는 그런 브랜드 여러분들 100만원대 초중반에 아주 괜찮은 옵션이 하나 생겼네요 네, 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엑셀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워낙에 이제 마니악하고 용도가 딱 너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좀 많이 네, 갔죠. 네, 앞에 많이 갔어요. 네, 앞에 했던 세미알로우 라인들과 프리미어 네. DC 모델과 그리고 이 프리미어 아틀란틱 모델은 정말 활용도가 높은 좋습니다. 추천해드리기 딱 좋은 그런 기타들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디안젤리코 저희가 안한 모델들 잘 나오는 모아서 대로 족족이 네, 족족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